그걸 내가 충분히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자녀분들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제가 라면을 하나 끓여도 제 딸을 위해서 라면을 끓을 때는 내 영혼을 담아요. 아내를 위해서 끓일 때는? 에? 아내는 밖에서 먹고 내 딸한테 라면을 끓여줄 때는 계란 하나라도 자세히 유통기간도 자세히 보고 오~ 물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뭐 너무 짠가 약한가 그 다음에 파도 좀 썰어놓고 그렇게 해서 먹고 우리 딸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그 주위를 배려합니다. 막 다 먹었나 안 먹었나 이렇게 맛있나 맛있게 먹나 그렇지. 맛없게 먹나 그게 애비의 마음입니다. 내가 막 사는 줄 알아?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그건 뭐예요? 아까 캔 더덕입니다. 더덕. 아 더덕! 어. 아, 더덕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더덕이에요. 더덕을 제가 또 색다르게 더덕, 도라지 이런 게 참 어릴 때 거의 다 그런 거 먹었죠. 근데 어릴 때 샌드위치 드셨다고 안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미국 무대에 그렇게 196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제가 그 어린이 아닙니까? 색깔이 조금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고추장을 그죠? 조금 넣으신 것 같아요. 약간 양념이 조금 들어갔고. 아, 야. 야, 이제 올린다, 이제 올린다. 산딸기. 산딸기. 야, 참죠. 산딸기 참 한때 저희 가슴을 흔들어 놨던 산딸기. 그렇죠. 예. 야, 왜요? 에러 영화에 최고였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잘 동할 수가 없죠. 선우영란 씨. 아우, 산딸기. 최고였어, 최고. 그럼 뭐예요? 아, 이게 더덕 잎인데요. 이제 따뜻하겠다. 뷰가 좋아야 되니까. 데코레이션. 와,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다. 이게 진짜 외국인들이 이런 거 먹으면 깜짝 놀라겠다. 아, 그러니까요. 야, 진짜 맛있겠다. 예쁘다. 자, 이 더덕에 밥에 산딸기. 이거 한 입에 먹기 아깝다. 너무 아깝다. 모양이 너무 예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먹었어요, 그죠? 네. 먹었는데 다 다르네. 네. 맛이, 그 느낌 주는 맛이, 그 향이 주는. 아 진짜 이 방송이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매주 하자. 그걸 매주 고정으로 하자고. 왜 그걸 자꾸 사람을 바꿔?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요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기를 딱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매주 그냥 여기서 하자고. 이번에 감자로 하시는 거죠? 와, 예, 저 한혜진 씨. 와, 7월에 신부예요. 와~ 이야~ 제가 감자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 감자. 야, 감자는 진짜? 경기도 감자 최고야. 경기도요? 아, 그래요? 감자는 강원도 아니에요? 아, 여기 경기도잖아요. 감자는 경기도 감자가 최고야.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감자는 경기도야. 오. 아, 감자를 지금 이기는구나. 이게 뭐예요? 레몬이. 레몬. 손으로 그냥 툭. 이런 거 배워둬야 됩니다.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혼자 밥을 해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야, 그럼. 부인한테 더 이상 얻어만 먹을 수 없어서. 와. 두려우신가 봐요, 요새. 어허. 그리고 이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먹는 장소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새소리 들리고 막 이... 갑자기 뒤로 뭐 캐러 가셨나? 꽃 따러 가신 것 같아요. 꽃 따러 맛있다. 꽃을 따가지고 이제 꽃을 올려주는 거예요. 무슨 꽃 따오신 거예요? 해당화 꽃이고. 해당화. 네. 너무 장미 꽃이고. 제 요리라서 꽃을 따오신 거죠? 예. 예. 해당화가 네. 당뇨가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니 아니.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해당화 가지를 끓여서 먹으면 당이 떨어진다. 당이 떨어진다. 해당화.
해장하 뼈에도 좋고. 이 사실 약이 멀리 있는 게 다 약이 널려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가 제대로. 한의사가 보면은 한약재고 요리사가 보면은 요리재료. 7월에 신부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